둘, 셋, 야! 청소도 끝났으니까 이만 불 끄고 퇴근하게나. 자, 가자고. 아이고 힘들다. 오늘 일도 수고했네. 자, 그럼 퇴근해 보게나.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자네도 수고했네. 그럼 이만. 아, 오늘 아르바이트 끝났고 집에 가야지. 어? 뭐야? 저 여자애 창문에서 뭘 보고 있는 거지? 어? 저를 보고 있는 건가? 아유, 그나저나 저 여자애 예쁘다. 아유, 오늘도 아르바이트 끝났는데 그녀가 있을까? 어? 창문에 그 아이가 있다. 아, 저 아이는 별이 질리지도 않나 봐. 매일 밤 별을 보고 있네. 한번 저 여자애한테 말을 걸어볼까? 아무래도 나 저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말을 한번 걸어볼까? 아, 너무 떨린다. 그 내일부터 하자. 에휴. 그녀를 보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 너무 떨린다. 어휴, 여기 또 별을 보고 있네. 저기요! 저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어? 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아, 오늘은 깊이 있고 말해보겠어. 여기가 그의 집이겠지. 저기요, 저 항상 그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저기요? 어? 왜 문이 열려있지? 저기요? 저기요? 어? 오늘부로 결혼한 지 2년째.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몇시요? 이제 스승 죽여볼까?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밀어넣었다가 토,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잔 거였습니다. 내 치우기 두기 잠깐 언제 하니 이거. 아내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인가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내 아내를 만나러? 아내가 일어나질 않아서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나도 잠옷바람으로 단전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 하고 있으니 그때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왠지 기분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남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저녁거리나 좀. 아이, 뭐시여?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에헤이 참, 준비도 똑바로 안 해서 우리 나오자가 떠야겠구만. 에헤이 진짜. 저녁이 되어 창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문을 잠그려는데 뭐니? 꽃 한 송이가 집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습니다.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어떻게 알아버릴 거야?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남성이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지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어머 생일 축하한다 단지야! 얘들아, 생일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래, 뭐 우리가 준비한 건 없지만 우리 마음만이라도 받아줘. 그래. 아이, 모처럼 생일이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사진 찍자, 어때? 아, 그래, 내 폰으로 찍자. 내 거 얼마나 최신 폰이잖니. 뭔 소리야, 너 그 쌍팔년도 때 그 핸드폰이잖니? 내 핸드폰을 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인데 정말 화질이 왔다시. 자, 보자. 그래. 봐, 얘들아. 그래.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는다. 자, 하나, 둘, 셋! 어때? 잘 나왔어? 어? 다 같이 보자! 일로 와봐! 좋아! 자, 여기, 자, 이렇게 넘기며. 자, 이 사진 봐봐. 오, 야, 잘 나왔다! 그러게, 되게 잘 나왔다! 내가 진짜 이쁘다! 근데, 어제 네 명이 찍힌 거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게? 잠깐만! 어? 저 사람 뭐야! 저 하얀색 얼굴, 저거! 신발장! 신발장에 왜 사람이 있는 거야? 잠깐만. 뭐야? 아무도 없는데? 설마 귀신? 어떡해? 우리 집 앞에 잘 나가는 모닥집 있는데 거기로 한번 가보자. 거기서 한번 신령 사진인지 확인해보자. 그래. 거기 이상한 게 찍혀가지고 신명사진인가 해서 알아보러 왔어요. 신명사진?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겠나? 내가 여기 있어요. 보자. 자, 이 사진은 보자. 신영님 나에게 힘을 아살라말라이고. 이 사진에서는 연기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파키스탄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요. 심령 사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뭐야, 심령 사진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잖아. 어쨌든 귀신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도 오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잘 안 다니는 도로로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으시시하잖아. 여긴 뭐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 안 되겠다. 라디오라도 들으면서 집에 가야지. 네, 다음 속보입니다. 잉여 도시에 연쇄 살인마가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모 여성을 또 살해했다는 속보입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뭘 라디오에서 이런 게 나와. 꺼버려야지. 재수없게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괜히 더 으시시하잖아. 안 되겠어.
노래라도 부르면서 가야지.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노래를 불러도 뭔가 불안불안하잖아. 저기 앞에 주유소가 있잖아. 잘됐다. 안 그래도 기름을 채웠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들렀다 가야겠다. 저 사람이 사장인가? 주유하시러 오시는 겁니까? 네, 여기 기름 가득이요. 기름 가득 마르셨나까? 네. 잠시만 엔진 끄고 기다려 보십시오. 네. 뭐야? 되게 수상하게 생겼. 뭐지? 뭔가 되게 수상한 사람이야. 선생님 잠시. 네? 네? 저 좀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따라오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로 따라오십시오. 안쪽으로 명식 와보시겠습니까? 어떡하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선생님. 왜? 빨리 오시라니까요, 선생님. 이리로 와보세요. 싫다니까요. 이 사람 미쳤나봐. 빨리 돌아가야겠어. 선생님.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겠어! 아니, 안 됩니다! 선생님! 위험하다니까요! 선생님 돌아오세요! 돌아오라고요! 정말 이상한 주유소 아저씨라니까? 여기가 그 바로 귀신이 나오는 그 폐간가? 야야야 진짜 무섭다. 야 비도 새고 거미줄도 엄청 많고 냄새도 너한테 너무 많이 나. 아니야 아무튼 근데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어.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무섭다. 얘들아 그냥 가자. 아니야 맹구야. 원래 귀신 같은 건 없잖아. 일로 와 괜찮아. 야 그리고 학교에서 자랑하려고 온 거잖아. 빨리 와. 여기서 좀만 더 있다 가야지. 아유 무서운데. 아유 괜찮아 괜찮아 나만 믿어. 여기가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폐가래. 아마 혼자 살고 있었던 남자였다며? 야 진짜 불쌍하다. 토막 살해를 당했다고 하던데. 나라면 저 승인 못 갈 것 같아. 범인은 아직 안 잡혔다지? 뭐 근데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너희들은 봤어? 아니 난 못 봤어. 넌? 나도 못 봤어. 나도 그래. 아이 그래 얘들아 어차피 뭐 귀신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자. 이제 충분히 둘러봤네. 그래 절대 무서운 건 아니고.